오늘은 부추 반찬. 부추를 한 200g 정도 되는데요. 먼저 이렇게 깨끗이 씻었어요. 그리고 이대로 김치를 담으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. 그래, 또 길기도 하고, 그래서 젓가락질을 하기 좋게 한 3등분 정도는 내주세요. 이렇게. 대충 썰면 돼요. 아이고. 이렇게 준비해 놔두고. 자, 부추하고 궁합이 잘 맞는 양파. 양파 하나도 부추처럼 얇게 좀 이렇게 썰어주세요. 이렇게 썰어 놔두고, 당근도 한 30g 정도. 이렇게 해서 채를 쳐주면 돼요. 청양고추 두 개도 이렇게 절반 갈라가지고 이렇게 얇게 그냥 쫑쫑 썰어주면 되고요. 대파, 중간만한 대파 하나. 이렇게 중간을 갈라서 그냥 이렇게 쑥쑥 썰어주면 돼요. 부추와 파 양념은 다르니까 그래도 파는 꼭 넣어주세요. 자, 이제 맛있고 간단한 부추김치 담는 법. 먼저 썰어놓은 부추를 넣어주고, 이렇게 썰어놓은 양념들도 같이 넣어주고요. 몸에 좋은 다진 마늘 넣어주고요. 진간장 3수저 골고루 좀 뿌려주세요. 이렇게. 자, 까나리 액젓 2수저. 매실노액 2수저요. 매실노액이 없으면 설탕 반 수저만 넣어주세요. 자, 고춧가루 3수저. 그리고 깨도 좀 넉넉히 넣어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위에서 양념을 살살 이렇게 마늘만 살짝 골고루 펴준 다음에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서 김치를 담으면 돼요. 살살 골고루 고춧가루가 이제 묻어날 수 있도록만 이렇게 도와주면 맛있는 부추 반찬은 금방 뚝딱 완성이 돼요. 볼이 좀 컸으면 좋겠네. 사방으로 좀 흐르네. 그래도 금방 또 숨이 죽거든요. 요 부추 200g을 가지고도 며칠은 먹을 것 같아요. 싱거운가 간이 맞는가 맛을 좀 볼게요. 살짝 싱거울 것 같네. 이럴 때는 까나리 액젓 한 수저 정도만 넣어주세요. 골고루 뿌려서 뒤적뒤적해지면 간이 딱 맞을 것 같네.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이 부추 반찬. 옛날 어른들은 이 부추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반 멀리 심지 않고 집안 가까이 부추를 심어서 자주자주 해서 드셨답니다. 너무나 쉽고 맛있는 부추김치가 완성이 됐어요. 이 부추김치 담을 때에는 양파를 더 많이 넣으셔도 좋습니다. 양파김치가 의외로 시원하니 참 맛있거든요. 쉽고 간단하고 힘이 넘치는 부추김치를 뚝딱 만들었어요. 함께 만들어 드셔서 우리 항상 건강하십시다. 감사합니다.